이거 언니한테 연락을 좀 해봐야겠는데요. 나와의 합방을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나봐. 설마 노쇼? 언니 안돼! 어, 다 됐어. 다 왔어. 어이 어이 언니 기다리고 있다고. 세면대 아직 세수 중이야. 금방 도착한다는 거 보니 한 시간 기다리면 되겠네. 여러분 좀 많이 기다려봤구나. 익숙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익숙해지다니 슬퍼. 정당 감정을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. 저는 여러분들이랑 떠드는 것도 재밌습니다. 갓겜 목소리로 유유코나 해줄 거야. 보상을 기다리는 거지. 나 언니가 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냥 아예 합방 신고식 중 핀야 기다리는 방송으로 하자. 여기다가 텍스트 좀 올려놓을게요. 의자에 물음표 핑 찍으시면 완벽하실 것 같은데 여기저기 와드라도 깔아두죠. 아 와드라도 꽂아놓을까? 아 그럼 오실 거야. 핑 합방할 거라고 믿고 있어. 핀야 올 거라고 믿고 있어. 속에서 스트리밍 하는데 유코님이 안 오시네요. 유코님이 잠들어야 할 텐데 말이죠. 아 내가 가야 되는 건가? 아 언니 내가 만나러 갈게. 카카오 보이스톡 한번 걸어볼게. 언니 제발 받아. 언니 땅. 아니 언니. 아 유콘. 언니 도시 아니야. 언니 자고 있었어? 괜찮아 언니. 언니 괜찮아. 지금 언니 핑 찍어놓고 기다리고 있지만 괜찮아. 천천히 와. 바로 일어날게. 알겠어. 언니 오면은 디코 메시지 줘. 알려줘. 아 끊을게 뿅. 귀하다. 여러분 제 덕에 갓겐 핀야의 목소리 들은지 아세요? 방제 바꿔야지. 중대 발표 있다고. 중대 발표가 핀야 노쇼는 아니죠? 여러분 중대 발표가 있겠습니다. 핀야가 30분 지각했습니다. 지금 시간은 네 세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. 언니 그렇게 압박되면 언니 너무 놀라서 쪼꼬매질 거야. 쭈굴 쭈굴. 핀야 보고 싶긴 한데 그러면 한 3분만 더 놀릴까? 언니 오면? 지코크 지코크 언니! 아니지 꽃핀님! 왜 이렇게 늦으셨죠? 해명해주세요. 어떻게 신입 스트리머 합방을 해놓고 35분이나 아니 36분이나 늦으실 수가 있죠? 이게 신입 매기긴가요? 응? 우후 필레기 우후. 아, 너무 귀엽다. 나 이거 캡처할 거임. 이거 캡처해서 포사해야지. 와 너 고퀄이다. 내 그림이긴 해 저거. 내가 그렸던 썸네일이네. 그래서 그런가? 위화감이 없다. 아 이게 합방 자리가 아니고 기자회견석이었구나. 현장에 나와 있는 유코은 기자입니다. 지금 36분? 아니야 39분이나 신입 스트리머를 기다리게 한 프로 스트리머가 있는데요. 과연 어떻게 된 진실인지 한번 인터뷰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전 직원이라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신 건 아니신가요? 표정 관리, 포커 페이스. 절대 저는 사심을 가지고 정에 휘둘려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. 적절한 해명을 듣고 여보세요? 죄송합니다. 제가 죄송합니다. 대체 왜 늦은 것인 거죠? 해명해주세요. 제가 잠을 11시간 정도 잔 것 같습니다. 11시간이나? 알람은 안 맞추신 건가요? 알람도 맞춘 것 같은데 어째서 제가 늦잠을 잤을까요?
야, 연휴라고 이거 긴장을 놓으신 거 아닙니까? 응? 자, 선생님, 크로바키와 이거 사과는 정성이 부족한데요. 혹시 준비해온 사과는 없습니까? 응? 준비해온 사과요? 몇 박스 보내드릴까요? 이거 대놓고 네모 이거 안 됩니다. 이거 방송 불갑니다. 언니 잘 잤으면 됐지. 아, 쏠리. 아니야, 나랑 합방이 이제 떨렸던 거지, 맞지? 그런 건가? 그런 걸로 해! 그런 건가? 응. 맞아, 유콘이랑 합방이 너무 설레서 잠을 들 수가 없었어. 맞지. 마치 놀이공원에 놀러가는 아이마냥. 잠이 안 오고 설레서 뒤척였구나. 그런 거라면 내가 용서해주도록 하지.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니까.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. 맞아. 아, 우리 집 놀러 왔을 때가 마지막인가? 언니가 나를 바람 맞추고 잘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그때. 죄송합니다. 우리 둘이 말 언제 넣었냐고 궁금해 하시네. 아, 우리 그때 말 안 났었나? 그치, 나는 사장님 했던 것 같아. 방송에서 딱히 이야기한 적은 없긴 한데 뭐 종종 사적으로도 만나서 뭐 술 한잔하고 막 그랬어가지고. 맞아. 그 중 어느 한 군데에서 말을 났던 것 같아요. 예. 그러네, 우리 술 먹었을 때 처음에는 사장님 하다가 핀냐가 되고 핀냐 하다가 언니가 되고. 아마 방송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겠네. 맞네. 지금 유콘이 방송 보니까 유콘이 지금 버추얼로 움직이고 그림으로 움직이잖아. 빡깜빡깜. 그러니까 이제 버추얼로 데뷔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? 이번에 데뷔 방송 봤던 것 같은데. 나 토요일 날 데뷔했지. 언제야? 저번 주 토요일. 23일. 신입 5일차입니다. 신입 방송이시군요. 맞습니다. 어때, 내 버추얼? 버추얼 엄청 잘 나온 것 같아. 되게 곡 많이 들었어. 아무래도 예전에 언니 버추얼 만들고 나서 다음에 조금씩 경험이 쌓이고 지금은 뭐 거의 마스터입니다요. 예. 아, 지금 이야기하는 게 좋을라나, 언니? 중대 그럴까? 발표? 그럴까? 중대 발표? 언니 나랑 우결 찍을래? 약간 농염한 그런 이미지가 필요해. 화질. 이런 느낌으로. 이제 울음표가 올라온대요. 자. 언니 그만둬.